하이바이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트로가 아주 짧고 강렬하네요. 네, 하이바이브. 할 말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하이바이브 자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하이바이브는 이제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시스템으로 그 야마하의 트랜스 어쿠스틱 TA에서 좀더 기능이 더 많아지고 좀더한 단계 심화된 시스템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사실 트랜스 어쿠스틱 처음 나왔을 때도 진짜 아, 충격적이었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이 안에서 리버브 막 코러스 막 이런 게막 달려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술 더뜬 한술 더 떴죠. 시스템이라고 많이 봐야 되겠죠. 떴지. 네, 많이 몇 떴어요. 술더 떴지. 네. 그래서 정말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었던 거야 할 만한 그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한, 기술적으로는 가장 진일보한 어쿠스틱 기타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타들을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리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TH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T는 그 이제 그 기타들 모델의 트레몬테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델명의 T를 갖고 온 거고요. 뒤쪽에 HV는 하이바이브예요. 그래서 트레몬테인 하이바이브를 줄여서 이제 THV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뒤에 숫자 붙어 있는 게 10, 20, 뭐 30,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10, 15, 20, 30으로 하이바이브의 그 스펙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뭐 숫자가 많아진다고 가격이 막 너무 확확 뛰는 건 아니고, 약간의 스펙 차이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걸 살펴보면은, 하이바이브 10DC 모델, 이 모델이 밀레니엄의 충격, 스마트 기타. 우리가 그때 놀랐던 기억이 막 보이죠? 맞아요. 8.5, 8.0 나왔고요. 가격은 125만 원. 그 다음에 THV 20DC 모델이 159만 원이었고요. 명호 씨는 난 맛소금 말고 굵은 소금. 저는 상남자의 섬세함. 이렇게 해서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THV 30DC는 180만 원. 가격이 이제 뭐 10은 120대, 뭐 30은 180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하이바이브 30DC 모델은 180만 원이었고, 네, 8.5, 8.0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스쿼드로 한 것도 하나 있어요. 2021년 7월이었는데, 이때도 30 모델이었습니다. THV 30 ACE 모델. 이건 오디토리움이었네요. 이게 180만 원이었고요. 명음 씨가 71, 제가 75. 제가 좀 많이 줬네요. 편의성 쪽에서 좀 많이 줘서 평균 점수 73점이었고요. 명음 많이 씨는 잘 나왔네요. 명음 씨 나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저는 파리바게뜨. 이렇게 드렸습니다. 73점 무난한 스쿼드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 다음 시간부터 하는 모델들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하이바이브 하면 떠오르는 영역에 있는 그런 그렇죠. 기타들인데, 오늘 거는 그 하이바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10, 15, 20, 30 라인에 없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딱 봐도 되게 특이하죠? 네, 앞에부터 이미 특이한데 뒤를 딱 뒤에 보면 돌려보는 순간, 충격적입니다. 네, 정말 문화 충격. 왜 충격적이에요. 이런 짓을 막 이런. 우리는 아까 이거 무슨 이 기타라고 생각을 못해. 수면부를 보고 약간 무슨 그 안에 기타 내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보라고 만든 약간 그런 견본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이게 기타였습니다.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엉덩이 까져 있는 청바지 같은. 이거 잘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엉덩이 잘라져 있는 그 방송국 소품으로 쓰이는 엉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네요. 투명 엉덩이. 네, 플렉시 화이트라는 모델입니다. 이 플렉시가 플렉시 글라스에서 온 말인데, 이 플렉시 글라스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글라스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이래요.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플라스틱 아크릴, 투명 아크릴 이런 거의 일종인데, 그 플렉시라는 독일 회사 제품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서 나온 플라스틱이다. 근데 그 이런 약간 투명한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아크릴류의 이런 것들을 플렉시 글라스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명이 약간 그 고유명사처럼 된거 있잖아요. 우리 저 고치스 이런 데일밴드. 것처럼, 데일밴드 같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재질이 들어가 있었던 그 대표적인 앰프가 마샬의 앰프 시리즈, 플렉시 앰프 시리즈. 그 패널에 이렇게 글라스가 살짝 올라간 것들, 그것도 같은 재질이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무로 돼 나머지는 있죠, 카야 나무로. 마호가니예요. 카야 마호가니인데, 이제 화이트로 마감을 했고, 거기다 이제 이 플렉시를 붙였다라고 해서 플렉시 화이트라는 모델명이 된 겁니다. 자, 한번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153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4.5cm 전장, 무게는 2.54kg, 두께는 113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이 들어간 기타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무게가 나갑니다. 드레드넛 쉐입이고요. 솔리드 레드 시더 탑인데 뭔 탑인지 알 수가 없죠. 피니쉬 그렇죠. 때문에 카야마우가니의 축구판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트랜스페런트 플렉시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라그 하이바이브 스마트 기타라고 네, 또 저기 이렇게 텍스팅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저 표시가 저게 이제 하이바이브 네, 브랜드 로고 그렇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는 화이트 글로스 피니쉬의 내근 사틴이에요. 그래서 뭔가 넥이랑 바디랑 상당히 좀 온도차가 되게 커 보이는 독특하죠? 느낌의 디자인이죠. 넥은 카야마오가니 사틴 블랙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그라파이트 43mm 너트넙입니다. 지판은 블랙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하이바이브 시스템인데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은 저희가 기술 지원 영상 옆에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는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따가 그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간단하게 공간계 정도는 들어볼 건데 저희가 이거를 매시간마다 다 기능을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은 공간계 들어보고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거 말고 뭐 스피커나 다른 뭐 레코딩 뭐. 그 루퍼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쪽에 지금 달아드린 데 가서 보시면은 하이바이브 전체 시스템 다 모니터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가서 숙지하고 이번 시리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색상이 입혀져 있는 기타에 대한 그 뭐랄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뒤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 조금 더 거부감이 있어서 이게 설마 소리가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오베이션이나 카본 기타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맞아요. 그죠? 울림이 많진 않지만 할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보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되게 나무로 된 기타 같은 소리가 나오네요. 네, 네. 맞아요. 나무니까 사실. 아, 그렇죠. 플렉시 글래스 말고는. 그렇죠, 그렇죠. 예, 도색만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조금 뭐 그런 배음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죠. 있죠. 그런 느낌이. 네, 그러면 하이바이브 시스템에서 우리 오늘은 공간계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펙터 중에서 네. 리버브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들리시나요? 네. 신기하죠. 들리시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리버브였고 코러스. 진짜 신기하죠? 에코. 오, 에코는 사운드 이제 크네요. 네, 페이저. 여러분들 이거 어플로 다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 영상 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트레몰로. 어따. 아, 신기합니다. 옥타비. 진짜 많아. 디스토션. 아, 진짜. 부스터. 정말 뭐 이렇게까지 넣어놨나 싶을 정도로 오프. 많죠.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인공적인 소리가 좀 나죠. 그죠. 로우는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미드를 빼야 될 것 같고. 미드를 빼고 하이 네. 살짝만 올려서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 되게 잘 잡히네요. 의외로 또. 그러니까. 그리고 독특한 게 이거는 뭐 저기 뭐냐 뭐 9볼트 건전지라던가 AA 건전지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C 타입으로 충전을 네, 충전을 하시면 충전을 됩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다가 충전기 꽂아놓고 있어요. 한번 충전을 하면 완충하면 10시간. 10시간. 네. 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힘 좋죠? 인공적인 느낌의 사운드가 있기는 사운드라. 해요.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배음이라든가 그 사이사이의 자글자글한 느낌이 그렇죠. 별로 안 느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딱딱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그 EQ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자마자 사운드가 착착착 정리정돈되는 네, 네. 좀 그런 어떤 편안한 시스템은 제공을 잘 해주는 기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 자, 하이바이브 플렉시 화이트.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 뭔가 이제 이 뒤에 이렇게 해놓은 게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얘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라는 걸 이제 다 비춰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우리는 딴 걸 하지 않아 속내를 다 비춰주고 있어 라는 느낌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글래스가. 그래서 속을 알 수 있는 친구라고 드리겠습니다. 속을 알 수 있는 친구.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컨셉트가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뭐 사운드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작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안에가 보이는 이런 독특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약간 이런 기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왕 하이바이브 시스템을 쓸 거면은 막 저런 진짜 하이바이브 시스템이 그냥 일반 기타에 있는 것보다 이런 스펙과 같이 있는 게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말 실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단 좀 그런 컨셉트가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좀 그런 기념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플렉시로 플렉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 67점, 평균점수 68점입니다.
사운드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맞아. 사운드만을 위해서 제작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가성비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이바이브 시스템만을 위해서 뭐 구입하기에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 그런 가성비도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고요. 편의성은 근데 그런 어떤 소리 자체, 기타 자체 소리에 비해서는 잘 나온 게 하이바이브 시스템이 갖다 주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실제 유저빌리티가 좀 잘 나온 편입니다. 디자인은 진짜 독특한 걸로 주자면 고득점인데, 취향으로 주자면 또 고득점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결국엔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둘 다. 저는 그래서 저기 유저빌리티도 저는 그냥 15를 줬고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한 점을 더 줬어요. 대신에 사운드는 조금 내리고. 그렇군요. 네. 네네네. 컨셉트카의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은 뭐 디자인에 디자인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뭐 좋다라기보다 뭐 열심히 했네 약간 이런 그렇죠.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68점. 뭐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보긴 좀 어렵고, 기존의 플렉시 아니 기존의 하이바이브가 또 73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좀 일반적인 기타의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TN 하이바이브 TN HV15ACE 모델입니다. 143만원짜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이바이브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